저희 그 앞견 오라버니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지나오실 빨리 다행이다. 진짜 술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제가 원래 맥주만 마셔서 취하는데 이 정도 마신 거는 진짜 안 있는 겁니다. 어? 아, 그러세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뭐. 아, 태맨 오빠, 안녕. 태맨 하이. 그럴 수 있죠, 뭐. 아, 지금 샀다고? 지금 샀다고요? 뭐 하는 거야, 얘. 곳에 또 가가지고 이렇게 또 했단 말이죠. 이게 미쳤나. 가가지고 이제. 예, 한번 집에로 갈고 보겠습니다. 좀 잘못됐네요, 여러분. 제가 아주 물고 뜯고와 화장실 간 척 하면서 그랬다 이거죠?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아프지 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뭐 아파서 나비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랬다 이거죠? 4720을 아, 또 야무지게 가가지고 4720을 쏘고 왔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왜 안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아유,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4720.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계속 거기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까?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어? 그러니까 저 인간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어? 지금 계속 쓰고 있어? 응?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책임 지고 있어? 아, 안 되겠네. 저 오네, 이제. 아, 저 옵니다, 여러분. 김채광 왜 이렇게 늦었어? 아우 미안해. 아우 저 화장실 남자 화장실인데 이렇게 아 주변 많이 들었어. 응? 아아아 왜 이래? 왜 늦었어? 어? 어? 왜 늦었어? 아나좀 어디서 뭐하고 왔어? 아니 오늘 좀 방송 너무 오래 하고 좀 이러고 저러고 했어. 뭐 했는데? 어? 지금 뭐하고 온 거야? 아니 왜 말을 못해? 그냥 뭐하고 하는지 내가 물어보고 오잖아. 저 볼일 보고 왔어. 아, 너 진짜 왜 이래? 어? 볼일을 보고 왔어. 왜 이래? 어? 뭐 하는 거야 오빠 지금 방송 중에? 어? 방송 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아 아니야. 아니 뭐하고 왔어? 아니야 일단 화장실에서 이러고 왔어. 화장실에서 뭐 했는데? 어? 화장실에서 뭐 했어? 이거 시골에 미야미 개 십새끼가 뭔 갑자기 미야미 개 십새끼야. 안 되겠네. 왜 이 새끼 또 내 아이디 같다. 뭐 또 약간 좀 그랬네. 어디서 구라를 치고 있어? 아니 아니 좀 빨리 지금 아까부터 키우는 어? 민재방송 어? 그 비번방은 안 키고 어? 야 아직도 비번방 안 켰어? 어? 뭐 하는 거야 오빠? 새끼가 안 되겠네. 연기하지 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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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어?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연기를 해 지금? 아 민지야 진짜 나한테 우리 안 싸우기로 했잖아. 아니 안 싸우기로 했는데 지금 오빠가 먼저 시작했잖아. 내가 뭘 시작해요? 무슨 말 오늘 같이 뭐? 다이 뭐? 아 그건 지금 미안한가 봐. 내가 지금 방송관에 미안이야. 내가 어디 그런 사람이야? 어? 아 민지야 오빠가 못 믿어? 어? 어?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누가? 지금 오빠 민심 주셨어 오빠. 아, 그 납견이 말들을 믿어? 어? 저 양치기 애들 말을? 양치기? 실수하네. 여러분들 양치기랍니다. 아 이건 아니지. 그치 지금도 채팅 치고 있대잖아. 미안미네라고. 나 안 치고 있잖아. 내가 무슨 채팅을 치고 있어. 와 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애들 못하기에? 어? 와 진짜 너무 서운하다. 와 사과해. 어? 잠깐만 진짜 사과해. 기다려봐. 아 나 이거 진짜 못 참겠어. 이거 지금 우리 간에 뭔가 신뢰감이 무너졌다는 건데.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아, 와, 나 이거 진짜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네요. 나 지금 진짜 심정이 어떤 줄 알아? 어? 내 나이 40인데 40년간 우리 엄마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술 한 잔 드시고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지금 진짜 아, 그런 기분 들어. 그래? 어? 네가 내 맘 알아? 어? 아... 와... 근데 너 얘기했잖아.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휘둘리지 말라고. 어? 미안해. 이제 아, 저 너무 큰 실망이다. 응? 미안해. 와, 아니 그냥 화장실 잘 갔다 왔는데. 알았어, 미안해. 와, 이건 진짜 아니지.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자, 이건 실수하지 마, 민자야. 알았어, 실수하지 않을게. 미안해. 이럴 때마다 너 아, 진짜 정 떨어져. 알았어, 미. 응? 뭐? 정 떨어진다고? 정 떨어질 만 하잖아. 그래, 그 말은 좀 심하지 않아, 오빠? 정 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상처받는 말인데. 근데 네 한 행동이 그렇잖아. 어? 너가 한 행동은 뭐 이거 지금 뭐 정 떨어지는 행동이 아니야? 응? 아니, 리암 오빠가 오빠 비밀번호를 알아? 다 알지, 당연히. 내 직원인데. 어?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건 아니죠. 예? 그래? 진짜인가? 아, 일단은 아, 자폐강아 200개라도 쏴봐. 아, 씨, 이거 다 입고 이제 딱 한잔하자. 어? 한잔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 영원히 얘기 안 하는 거야. 응? 알았지? 우리 진짜 어 그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어? 이제 너 방송이잖아. 방송 이런 거 갖다가 던지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지? 아, 펭귄 감사합니다. 어, 자폐강이 빨리 한 잔 쏘자. 응? 어, 한 잔 하자. 자폐강이 아이고! 우리 아까 쟤 누구라 그랬더라? 응? 강해광이라 그랬나? 쟤 누구라 그랬지? 신실강. 아, 황방광이. 황방광. 아, 감사합니다. 그냥 좀 실수하지 마. 무슨 실수가 있네. 니 언니가 한 것 같아.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해갖고, 어, 지금 이렇게 했잖아. 아니, 그렇게 했잖아. 그럼 난 억울하잖아. 내가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사과했잖아, 지금. 미안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왜 이래? 아, 사과할 땐 진지하게 했잖아. 시부레 또 까고. 알았어. 그럼 내가 제대로 사과할게. 그러지 마, 알았어. 그러지 마, 알았어. 어, 똑바로 앉아. 안 그럴게, 오빠. 알았어. 오빠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미안해. 뭐 이게 통이야? 컵이었네. 컵이야? 잠시 듣지 말고. 어? 파크 저 새끼 왔다. 뭐? 아, 파크 오빠 안녕하세요. 파크야. 파크 그래, 저 새끼? 어서 와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뭐 한 거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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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 또 미쳤어? 아유, 시원하네. 뭐? 이게 왜 하는 거야? 얘기해봐. 그거 왜 하는 건데? 한번 얘기해봐. 아, 민재야, 왜 그래? 아, 얘기해봐. 그거 무슨 드립인지 얘기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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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왜 한 건지 얘기해봐. 아니, 코가 안 지러워. 갑자기? 어. 가슴이 이렇게 온다. 코가 안 지럽다고? 진짜 오빠. 왜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오빠? 아. 아니,
왜 나를 자극을 시켜, 오빠? 아니. 어, 우리 신실광이 그래. 우리 여기 좀 오래 있었는데 막장 못 빼도 맞아? 응? 아니, 친구가 집으로 넘어가야 돼, 오빠. 되게 빛내가, 난 빛내가 미쳤어, 오빠? 아니, 궁금해서. 안 냄새가 나. 아, 아니. 어? 아니. 뭔가, 진짜 이 향기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맡아. 다시 맡아봐. 아, 진짜 이 향기는 여러분들 어떤 향기냐? 초등학교 때 남자 여자 이렇게 껴서 줄다리기 했는데 힘 너무 쓰다가 그래도 져서 앞을 꼬꾸라질 때. 앞에 있던 짝꿍, 약간 땀 냄새 맡는 그런 좀 기분이 드네. 응? 아, 거의 8시 반에서 나오고 있는 거지. 아, 진짜로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여기가 24시 이제 이런 집이라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 조금 손님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 상태인데 여기 또 프라이버시나 뭐나 이게 방해될 수 있으니까 여기 일단 우리 막장 먹고 일어나자. 응? 그치? 아,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또 민재방송인데 아, 막장만큼은 어? 근데 여기서 막장인가? 어? 여기서 막장이야? 아니지. 그치, 아니지. 여기 여러분들 또 여기 옆에 24시 또 해산물 포차 이런 것도 있고 거기 가서 우리 자기는 술 먹지 마. 나만 먹을게. 자기 해장만 해. 응? 왜? 알았지? 왠지? 응? 아니 진짜 아 우리 지탈 형님. 응. 아 예 형님. 아니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방송의 주인공은 민재니까 민재가 끝날 때까지 이제 하는 거죠. 신실광이 좀 뒤적떨지만 그 개새끼야. 그래 내 방송을 거의 24시간 가까이 했는데 인마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막잔 한잔 하자. 막잔 아니 여기서 막잔. 그래서 좀 자리 옮겨서 민재는 해장하고 네, 좀 제가 아침에 민재가 오빠 방송 멱살 잡고 잘 끌어줬잖아. 그치? 응? 자, 일단 여러분들 아니, 이럴 때는 좀 분위기 전환을 좀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해줘야 여기 이제 좀 막장 잔잔 하고 좀 이동 알았지? 일단 우리 짠 짠 맛있는 방식 쏠 거야. 아 바닐라인데? 와 우리 쿠팡방과 왜 으아 1000개 얘들아 아까 지금 몇 개 아까 3만 몇 개 해서 지금 4만 개 됐어? 아유 좋다 감사합니다. 아 한 3만 9천 개 됐어? 그것도 안 되지 안 주시나요? 아유 잘 먹네 우리 민재. 맛있어요? 아 참 이래 고기는 정말 오랜만인데 오빠 먼저 일어나서 계산 좀 하고 올게. 아 됐어 내가 할게 오빠. 아 놔. 오빠 계산 좀 하고 올게. 아 가만히 있어. 오빠.
아. 몇 얼마예요? 성공? 여러분, 성공가 아닙니까? 어? 드디어 계산을. 아, 여기서 한도 초과값 나오면은, 이거 오바죠, 여러분. 아,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택시 타고 집으로 가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택시 타고 집으로 그냥 가면 됩니까? 다음 건 내가 낼게. 그래. 그럼 이제 가면 가자. 어디를? 응? 어? 어딜 가? 아, 일단 어, 밖에 어, 차례. 아침에 너가 샀는데. 에이, 어? 얼마나 한다고? 얼마 나왔다고. 아, 아, 그렇지. 그거 되게 금체들이 좋은가 되게 계속 이렇게 어? 흔쾌히 안고 있네. 근데 민재는 좋겠다. 오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볼 좀 물건이 하나하나 점점 많아지네. 어? 예, 감사합니다. 에이, 여러분들 얼마 안 나왔어요. 뭘 얼마 안 나와. 아, 잠깐만, 신발이 어딨지? 오빠께 진짜 아, 아, 너 신발은 저 밑에 있다. 저 밑에, 어. 내 거 안 보여? 아, 내 거, 아, 아, 야, 내 거 너 옆에 있네, 저기. 어, 구석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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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데, 이거? 아, 그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거 맞아. 어. 아, 자, 여러분들, 좀 나가도록 할게요. 어? 어, 청영이가 오늘 머리 양미도 잘 잘라줬지. 우리 빠트린 거 뭐 없지? 없대? 아, 그래도 여러분 혹시 확인은 해봐야죠. 어, 진짜 빠트린 거 없지? 가자. 괜찮아? 네. 아, 존나 잘생기. 아, 지성이 일 잘하죠, 형님. 뭐야. 아, 밖에 너무 또 시원하다. 추워? 추워. 아, 진짜? 원래 추위 되게 많이 타? 아, 진짜? 이거 한번 드시죠. 아, 우리 또. 8시간 기다렸습니다. 아, 진짜? 네. 아.
아이고 참 너무 조심하십시오. 그래 알았어. 잘 먹을게. 우리 또 납견이들 애들이 어? 아 우리 또 납견이들이 또 이렇게 또 정이 많고 여러분들 이래요. 와 형님 그래도 아무리 서해 바다고 뭐하고 하지만 분위기 형님 진짜 너무 좋네요. 그치? 여기 따라 이렇게 서봐. 아 형님 또 진짜 좋네요. 아 저기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그래도 뭔가 동해 바다였으면은 아 바닷물 색이 그치? 뭔가 바닷물 색이 한강물 색 같지. 나는 올해 첫 바다인데. 아 진짜? 근데 첫 바다인데 뭔가 좀 약간 서해라 좀 약간 그렇긴 하겠다. 나 너무 좋아. 그래도 좋아? 어? 저기 목소리가 노래하는 코트 아니야? 응? 구금 되게 좋네요. 여기서 딱 담배 한 대 피고 가는 것도 좋겠다. 아, 여기가 다 흡연실이 있네. 어? 여기. 흔들 그대로. 와, 너무 예쁘다, 바다. 그치? 저기 강 건너는 여러분들 어디죠? 우리 좀 바다 살짝 이렇게 좀 구경 한번 합시다. 진짜 예쁘다. 그러게. 저, 아니, 강 건너가 아니라 저 바다 건너 저기는. 오빠랑 바다 봐서 너무 좋다? 아, 진짜? 미세먼지? 근데 미세먼지야 뭐 좀 이렇게 있고 이제 이럴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여기 진짜 여러분들 입수하면은 와 저기 뭐야 되게 낭만 있게 여기는 저렇게 막 불꽃놀이 하네. 진짜 와. 와 뭐야 불꽃놀이를 왜 저렇게 와 또 약간 저희가 하면은 여러분들 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제 이런데 와 이제 푹푹 소리가 너무 좋다. 진짜 그쵸 여러분들. 아 네 형님 여기 빠지면 형님 여기는 이제 물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은 형님 여기 진짜 고소당하고 진짜 그래요. 형님 여기는 입수용 이제 해수욕장이 아니에요. 아 진짜로요 형님. 제가 어지간하면 뭐 형님 말씀 뭐 이렇게 안 따르겠습니까? 네? 아 이건 진짜 바로 정지야 들어가면은. 아 근데 바다 너무 예쁘다. 아 바다 진짜 예뻐? 저기 건너편이 여러분들 영종도입니까? 크, 분위기 너무 좋네. 아 형님 좀 형님 형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베비 땄는지요. 형님 올해 안에 또 이렇게 팝이 가야 되고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어 엘리니는 언제 베비 돼? 뭐? 아아 뭐라고? 아니 드립이었는데 심했네. 어 이건 아니잖아. 아 알았어 미안해. 아 이거 아니지 오빠. 어? 알았어 미안해. 아 이거 아니잖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 아니지. 진짜 아 진짜 드립이었어. 그건 드립이야. 드립이야. 아 진짜 드립이었어. 진짜. 근데 지방시나 태맨이 그럴 수 있대. 뭘 그럴 수 있긴 뭘.
아이, 우리 진짜 뭐 하고 하면 여기 뭐 입수 못 하겠습니까? 예? 뭐 나 빠질까? 아,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제 빠지면은 진짜 영종이야. 아, 좀 성질 좀 죽여, 무슨 민재야. 성질을 죽여? 나 성질 응? 없어. 알았지? 아, 그럼. 자, 바다. 지금 약간 서해 아, 바다인데 이쁘다. 진짜 기분 좋다. 그치? 너무 이쁘다. 진짜 여러분들 참 되게 좋네요. 아, 저기가 영종도야? 아, 영종도. 그쵸? 아, 근데 너 괜찮아? 술? 완전 괜찮아요. 진짜? 어, 친형제가 나오네, 저기 또. 저기 뭐야? 저기 진짜 친형제 온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민재야. 어. 저기 가서, 아, 저도 전직 가수입니다. 아, 가? 하면서 너가 노래 한 곡 불러주면은 아, 뭔가 가? 미션 하나 제대로 터질 것 같은데. 가수, 가? 아, 근데 술 취해서 개개 부리지 말고. 계기가 아니야. 응? 계기가 아니야. 저기서 너가 가서 아 저도 전직 가수 걸그룹 뭐 이렇게 크레용팝 엘린인데 아니야 진짜 드립이야 드립이야 진짜 그럼 그거부터 아니 일단 너 생각하고 가야 돼 저기 가서 아니지. 뭔가 알았어 저 사람들 사이에서 너가 노래를 부르면 무슨 노래를 부를 건데? 취하고 싶다. 아, 좀 네가 제일 잘하는 노래를 해야지. 어? 나 이거 잘해. 아, 진짜 잘하는 노래를 해야지. 오빠가 듣고 싶은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이, 그건 아니고. 너가 제일 잘하는 노래를 해야지. 저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 무대인데. 나 아, 체념 부를 거야. 체념이 누구 노래인데? 빅마마 체념 부를 거야. 가자. 알았어. 가자. 아, 너 진짜 뭐 저기 가서 시골에 막 딴소리 하면서 막 쫄보처럼 막 이러면 안 된다. 쫄보? 어. 누가 보고 쫄보래 지금? 근데 오빠 좀 조그만한 소원이 있는데. 뭐? 그냥 거기에서 좀 약간 노래 한번 부를 때 중간에 그래도 립싱크 아니다. 어. 이거 보여줘야 되니까 중간에 한번 광우 한번 넣어서 하면 안 돼? 광우? 알았어. 아, 진짜 체념 부를 거야? 무시를 당할 수 없으니까. 아, 웬 무시를 당할 수도 없어. 가사는 나오겠지, 솔직히. 가사가 안 나올 수도. 아, 저기 뭔가 핸드폰이나 뭐나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잠깐만. 내가 한번. 아, 저 또 노래 부르실라 그러나? 뭐야? 너 너무 잘하는데? 야, 아쉬워. 예? 너무 잘하는데요? 하나만 더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너가 하나 모든 날, 모든 날. 어, 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모든 날. 다른 거 하면 안 돼? 어, 그러면. 다시 듣는 거. 어려운 노래들 하시고. 노래만 해도 돼. 어, 해주세요. 좋아요. 요! 좋죠. 좋아요? 예. 찍어도 돼요? 아 진짜 찍어도 돼요? 아 좀 요 아프리카 TV 방송하고 있는데 찍어도 돼요? 네. 아 예. 아, 혹시 지코 모르세요? 저 알고 있습니다. 아 지코 아시죠? 예. 네. 몰라요? 아, 언니들 되게 예쁜데 인사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언니들 너무 통치게 하고 싶다. 시부레! 아, 드립이야. 와, 근데 저분 진짜 가수다, 얘들아. 와. 아, 잘한다. 분위기 여러분들 진짜 끝내줍니다. 뒤에 바다 배경 이제 이래서. 너의 하루는 어땠는지 묻거나 오 진짜 잘한다 이제 하루도 썩 괜찮아서 웃으며 대답해주고 싶어
마음이 통할 익숙해진 소리가 몰라서는 사랑에 불안해지는처럼만 영원하라고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어. 이거 잘하는데 그림 잘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담아줬어. 여기서 오빠가 한번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건 진짜 오빠. 뭘 오빠? 내가 하는 건 오빠. 왜 오빠야? 무심한 말투에 서로 아플 때면 자기 사이가 견딜 수 없어. 미안해. 불안한 지금이라도 영원하고 싶다고 너를 바라보다 생각했어.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담아줘서 뜨거웠던 여름 지나 그리워질 빗소리에 하나둘 수줍어 또 얼굴 붉히며. 네, 형님 저기서 일단 허락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아, 저 버스킹은 처음이라. 아이고야. 아, 처음 부탁해보래. 아, 형님. 못해준 게. 자, 일단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기적이고 불안한 내가 너에게만은 잘하고 싶었어. 완벽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날 잡아줘서 힘이 돼줘서 소중한 배려로 날 안아줘서 너를 만나. 아, 형님. 아, 제가 방구석 같은데. 아, 와! 너 얼굴 다 알려주. 아, 진짜로 지금 좀 많이 보고 있고 한데. 저희 네? 오빠가 한곡 해도 돼요? 네. 아, 예? 아, 진짜. 가야 되면 왜 사람이 몰리냐고. 아. 아니 좀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좀 한 번만 노래 한 곡 하고 싶어요. 예. 노래 한 곡 하고 싶어요. 아 근데 하는 거는 저희가 안 되게 됐어요. 왜냐 마이크가 아, 저희 예. 전용으로 따로. 아 그래요? 예전에 예. 많이 다른 분들 했다가 깨트린 적이 많아요. 아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시킬 거 있으면 시켜요. 진정한 거. 예. 여기서. 아 형님 아니 그 저희 장비가 아니라요. 예. 아, 제 마이크로 가 쓰세요, 제 마이크. 예? 아, 진짜로요? 네, 네. 네. 감 볼게, 오빠. 일단 내가 내 거 뺀다. 알지, 오빠. 아, 사장님, 그래도 이게 공짜로는 미안하고. 아, 진짜, 이게, 진짜. 시하고 싶다.
치코 짜요. 구독 좋아요. 야. 아. 그냥 마이크 됐을 때 소리칩니다. 제 가슴이 하늘에. 가슴이 다음이 이상하지. 잘해야 된다. 지금이. 일로와. 전부 땡. 사실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오빠가 앉아서 부르기 때문에 안 부를 거야, 아마. 알았어. 노래 부르면 제대로 잡을게. 좀 기다려봐. 알았어, 내가 움직일게. 알았다고! 아우. 그치? 버스킹을 처음인데요. 이 노래를 우리 치타의 형님에게. 처음처럼 좋았던 그날 참 있을 같던 너. 대장부처럼 못해도 항상 우린 좋은데. 안주는 필요 없어. 네 입술이 안주니까 술잔에 담긴 너의 눈빛을 보면 한 잔 두 잔 부딪히는 이 술잔에 취한다는 네 말에 너에게 빠질 것 같아 취하고 싶다. 너와 있는 순간은 같이 나눈 술잔은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비우고 싶다 닌제 앞에 술잔을. 너의 귀가 생각을 나오는 집에 가기 싫다. 네 눈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나.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취하고 싶다. 너와 있는 순간은 같이 나는 술잔은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비우고 싶다 민재 앞에 술잔은. 너의 귀가 생각을 나 오늘 집에 가기 싫다. 널 보고 있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너에게 나 취한 것 같아. 취하고 싶다 취하고 싶다. 지금 민재 눈빛에 촉촉한 네 입술에 이제 너에게 고백할 거야. 쉬었다 가자. 월미도에서 손만 잡고 잘 거야. 뒤에 치고 앉아있다 진짜. 이런 건 처음이야. 오늘 밤 지금 아, 오잘했다.
되어 있어. 팬이 팬이에요.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직공장. 아, 아이, 잘했어. 아니, 근데 민재 노래 들어보려다가. 아유, 난 너무 지금 안 좋대, 오빠. 아, 치탈 형님, 그래도 어떻게 좀, 예, 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좀 너무 부끄러워서. 와, 아니, 근데 이게 좀, 아, 이거 무대는 아닌데. 나름 이런 버스킹 무대만의 이제 이런 설레임이 있네. 아, 그럼요, 오빠.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아, 또 버스킹 경험을 또 이렇게 하네요. 예? 아, 오빠 잘한다, 근데. 어? 잘한다. 아, 부끄럽지 않았어? 아니, 전혀. 아, 진짜? 응, 너무 잘했는데, 오빠. 아,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버스킹 데뷔를 하네. 응?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제가, 저도 원래 쫄코라, 와, 좀 이렇게 용기 내서 이렇게 하는 거 쉽진 않은데, 아, 그래도 우리 또. 잘했어. 아, 치타엘 형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아, 형님. 뭐, 형님이나 오늘 전화, 뭐 다 같이 뭐 취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예. 오늘 같은 날 취해야지. 응? 아, 근데 민재 괜찮아? 어? 아, 근데 여기서 원래 민재가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 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아, 진짜? 근데 좀 너 아니야. 근데 너 좀 약간 취한 것 같은데. 취하고 싶다.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좀 아 너도 근데 길거리 버스킹 해봤어? 아 해봤지. 아 진짜? 빠른 시력 막 달라는데. 어? 예? 어? 아, 우리 엉아광이. 그래, 얘 또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개. 아이고, 왜 이렇게 춥냐. 아, 추워? 아이고, 우리 지방시 형님도 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 그럼 너는 이제 좀 술 먹지 마. 왜? 어? 왜? 아, 그냥 해장만 해. 무슨 해장만? 아니야, 아니야. 너 좀 많이 취한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 방송이고 이제 이런데 어?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까 아 1,000달이었는데 그래도 또 버스킹 했다고 2,000달이 됐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민재광이 좀 취한 것 같네. 아 취했다니까. 어? 아, 술은 그렇게 객기로 마시면 안 돼. 진짜? 아, 민재광이. 아직 5만 개 안 됐다, 이거야? 어? 응? 어? 그 약속은 오빠가 먼저 했잖아. 아! 아, 그래요. 아,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4만 개 된 것 같은데. 응? 아, 근데 여러분들 아까 가사 개사하고 한 거는 쉬었다 가자, 월미도에서. 아이, 그거는 여러분들, 요, 이제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이제 좀, 그러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아이, 너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응? 아, 여기 근데 진짜 되게 좋아. 그래. 아, 진짜, 너는 해장만 해? 어우, 근데 여기 사람 되게 많다. 와, 여기 와봤어? 아, 예, 안녕하세요. 좀, 그래도, 예? 좀 조용한 자리 있을까요? 예. 네. 좀 제일 조용한 자리. 아 여기 여러분들 분위기 진짜 끝내줘. 어, 되게 좋지. 이제 밑에 여러분들 다 자갈바 깔려있고 해서.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사람 많네.
얼로 가는 건가? 얼로 가면 돼요? 좌절로 해? 와, 여기 핫플레이스네. 아, 둘이요. 네, 이쪽 하나만 좀 제 조용한 자리. 이쪽으로 가실까요? 아, 예, 아, 예, 저기 좋네요. 네. 와. 여기에 앉아도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빨리 갔다 와. 혼자 잘 갔다 올 수 있지? 자갈광이들이 많네요. 아, 근데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아, 오늘 분위기 죽이네. VIP석 제대로 만들어줬네요. 예? 아, 예,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제 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잘 들리시죠? 좀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좀 많이 부족했잖아요. 좀 팔리게. 아, 그래? 괜찮았어? 어? 진짜? 아, 그래도 인천 오고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레디큐도 사다 주고, 아까 또 뭐야. 그 상쾌한도 사다 주고, 아이고, 아무튼, 그래. 맞아? 진짜 팬입니다. 그래, 고마워. 좋아요. 레디카가 없었는데 제가 사드렸을 텐데. 아, 맞나? 그래. 인천 애들이 그래도 좀 정이 많네요. 인천에서 좀 좋은 추억 쌓고 가네요. 예? 그래요. 아, 매니저? 지금 뭐 방관리 잘 되고 있잖아. 그래? 알았어, 매니저 조금 더 줄게. 지성이가 아까 우리 또 지타일 형님께서도 또 칭찬해 주시고 메인
어? 어? 아, 진짜? 아, 그래? 어디가?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애들 매니저 없다 그랬어. 아. 메뉴파 아직 안 들었죠? 아니야, 있어요. 아빠, 메뉴파, 어? 너가 빨고 앉은 거 아니야? 아, 어, 없나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해장하자.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까 회 종류는 좀 많이 먹었으니까. 와, 바지락 칼국수도 맛있겠고. 와, 나 지금 그 생각했는데. 아, 진짜? 어. 해파 김치죠? 맛있겠다. 둘 중에 하나. 뭐? 해파 김치죠. 김치죠? 그치, 맞지. 이따가 여러분들 닭발 하나 먹읍시다. 닭발 괜찮지? 당연. 아, 술은 자기는 먹지 마. 왜? 응? 아예 먹지 마. 아니야. 많이 취했어. 응? 아니야. 음료수 먹어. 아, 무슨 음료수야? 너 제일 잘 먹는 게 뭔데? 그나마. 난 다 잘 먹어. 아이, 네가 뭘 잘 먹어. 너 개깨부리지 마. 맥주 잘 마시지. 맥주? 맥주? 아니면 청아? 어,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주량이 있으니까 어, 민재는 청아, 나는 소주. 딱 맞겠지? 오케이. 사장님. 여기 술은요, 청아 한 병이랑 참이슬 오레시 한 병이랑요, 바지락 칼국수 하나랑 김치전 하나랑 무뼈 닭발 하나. 무뼈 닭발이요? 예. 그렇게 주세요. 아, 당연히 여러분들 한상 가득 먹고 이래야지. 어, 근데 좀 다음날을 위해서 우리 이거 같이 먹자. 그래? 응? 또 우리 낙견이들이 나 하나하나 사다 줬어.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무적엘지님, 예, 또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우, 잘 먹네. 응? 아. 아, 식구부터 걸자, 불안하다. 응, 알았어. 어? 뭐라고? 아까 왔는데. 어. 제가 그 월드로 남겨놓거든요. 어. 어, 그래. 뭐라고? 네, 제가 그렇게 쓰고 나서 클럽 가 있거든요. 맞나?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팬이어서 제가 앵간하면 안 그러는데, 다른 DJ들 연포 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형님. 그래?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정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콩 한 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또 한 잔 정이지. 이제 이런 말 하긴 뭐 하는데 뭔가 현타 오는 것 같네. 무슨 현타? 어? 무슨 현타?
나는 연예인 몇 년을 했는데 씨발 DJ 몇 년 한 새끼는 이렇게 길거리마다 팬들이 찾아오고 뭐하고 어? 전혀 어? 전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 그래? 근데 이런 거는 너만 겪은 게 아니야. 그럼 알아. 나 지철이도 이런 거 겪고 다 겪었어. 어 진짜로 걔도 어디 같이 술집 가거나 클럽 가고 하면은 애들이 시철이 안 알아봐. 아, 나 알아보지. 어,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건 싫어해요. 아, 진짜. 필매한테 물어봐, 얘들아. 어, 필매가 그때 옆에 있었어. 뭐? 아 근데 민재야 너 방송인데 이렇게 방송 던지면 안 돼. 어? 알지. 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너 믿고. 응? 아 예. 와 김치 맛있겠다. 와 기본한 거야 이게. 아, 진짜. 어? 언제 자는 거야? 어? 이제 오빠 앞에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뭘 좋아. 오빠 오늘 아예 한숨도 안 자고 지금 거의 24시간 가까이 방송하고 있는데 너는 중간에 오빠랑 방송하다 자고 왔잖아. 잔 거라고 생각해? 그게? 지금 5만 개 무슨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응? 알게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진짜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나이에 비해서 맨날 술 먹고 이런데 체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인정하시죠? 예? 맞잖아. 그치? 아, 여러분들이 인정만 해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진짜 저는 괜찮아요. 아 미역국도 다 민재 이거 먹어. 아 이제 술 먹지 말고 이제 좀 정신 잘 차려. 알았지? 네 시원하지? 아 우리 태맨이 태맨 고마워 오빠 태맨 오빠 너무 고마워 그래 태맨아 어, 잘하자 아, 민재는 조금만 좀 쉽게 어? 조금만 쉽게 민재 취하고 하면 얘들아 방송 꺼야 돼 왜? 아니 꺼야지 아이씨 까불지 마 자, 민재. 아, 아니, 아니. 어, 태맨 한잔하자. 짠. 아, 좋다. 좋아. 아, 얘 죽어버린 거 있지? 좀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이러지 아 씹을 안주 다 시켜놓고 이랬는데 뭐라고?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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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취한 것 같아? 전혀 하나도 안 취했어?
내가 좀 바닷가라 여러분들 안주가 비싸요. 그래서 민재야 앞자리 가서 좀 쉬고 알았지? 어? 방송 앞에서 이러면 또 큰 실수하는 거니까 조금만 쉬고 있어. 아 여러분들 민재요 바로 앞에 있어요. 아 또 머리가 보이네. 머리가 보이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 이러면 또 짖고 개새끼 소리 나올 거 아니야. 민재야 야키 아 진짜 인천은 제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 예? 아, 그치, 대리 방송 떡밥이지. 그것도 맞긴 하지. 아, 여기를 포장을 어떻게 해. 지금 분위기 딱 완전 포차 분위기 너무 좋은데. 아, 칼국수 나왔네. 아, 예, 칼국수 나왔나요? 다른 것도 놔야 돼서 여기서 다른 거 놔드릴게요. 아, 일단 옆다가 놔주시면 안 돼요? 예. 일단 얘들아 이거 함젓갈 하고 생각하자. 칼국수 나라 시기부로 해물 칼국수 와 면발이랑 뭐라 와 지리네. 이거지. 이거면 그냥 해장 되겠네요. 와, 김치도 신김치네.
것도 아니야. 아, 그래? 아, 네, 그래. 이렇게 오기 전에 이랬으면 좋겠는데, 와, 안주 다 많이 시켜갖고. 그치, 괜히, 이러면. 어, 근데, 민재야, 칼국수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해장 안 할 거야? 어? 안 할 거야? 어? 어? 일단 내 방송으로 끄고 뭐하고 그걸 떠나서 얘 민재를 어떻게 좀 잘 안주 미쳤다. 와. 와, 냄새 봐. 와. 아, 얘 민재광이 왔네. 아니 근데 좀 약간 민재를 지금 아 저런데 뭔가 이렇게 택시 태워서 보내기도 뭐하고 숙소 하나 잡아서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좀 이래저래 하기도 좀 되게 애매모호하네. 응? 아, 미찮은 애를 왜 그렇게 해? 어?
때는 바로 일단은 여러분들 예, 일로 넘어오세요. 네, 이렇게 보면은 또 대리 방송이나 또 이렇게 BJ 없는 방송은 또 이게 안 되는 부분이니까. 예? 알았어. 일단은 일로 넘어와.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게요.